키노트 강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장외에 계신 분들은 속속히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오전 사회를 맡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함재균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어제는 첫째 날로서 우리 국내 슈퍼컴퓨터 서비스 35주년 기념식과 더불어서 많은 발표로 굉장히 뜨거운 열기를 느꼈었습니다. 오늘 둘째 날인데요. 오늘도 더 많은 발표와 토론이 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기 계시면서 많이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조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슈퍼컴퓨팅 생태계를 이끌어가는 든든한 파트너이자 기상기후환경전문센터이기도 하죠. 기상청 국가슈퍼컴퓨터센터의 장근일 센터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장근일 센터장님은 서울대학교 대기과학과를 졸업하셨고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 예보과장, 본청 총괄예보관을 거쳐서 현재 기상청의 심장인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센터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센터님께서 발표해 주실 제목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기상슈퍼컴퓨터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주년 된 그 퀘스트의 역사에 기상청이 같이 간 길이 꽤 길게 놓여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기상청에서 슈퍼컴퓨터를 잘 쓰고 있다라는 그것보다는 퀘스트와 기상청이 어떻게 같이 슈퍼컴퓨터의 기술을 개발했고 협력을 해왔고 그리고 앞으로 협력을 어떻게 해갈 것인지에 대한 것을 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기상청에서 슈퍼컴퓨터가 차지하는 위치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 길게 설명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국민들이 슈퍼컴퓨터를 잘 쓰긴 하지만 어떻게 쓰는지 좀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35주년 되는 퀘스트 운영 과정에서 퀘스트가 기상청 슈퍼컴퓨터의 발전 그리고 기상청 예보 분야 발전에 기여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할 거고요. 제가 설명하기 전에 앞에서 동영상에서 보셨겠지만 기상청 슈퍼컴퓨터와 수치 모델 쪽에 기여한 부분이 퀘스트에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한 분이 우리 앞에 앉아있는 우리 조민수 부원장님이십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기상청에 많이 기여한 부분을 35주년 뭐 생일이라면 생일을 맞이해서 한번 돌아보면서 앞으로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예보부터 시작을 해서 기상예보 역사 일단 기상예보의 역사를 알아야 슈퍼컴퓨터가 왜 필요한지를 알 것이고요. 그 슈퍼컴퓨터 발전이 퀘스트하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다음 세대의 슈퍼컴퓨터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네, 날씨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이야기 듣는 이 왼쪽에 있는 사진입니다. 제갈공명과 관련돼서는 적벽에서 적벽대전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할 텐데요. 여기서 이제 이 역사에 대한 이해를 좀 바로 하셔야 될 부분이 어떤 거냐면요. 제갈공명이 하늘을 보고 별자리를 보고 예보를 했다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별자리를 본 게 아니라 하늘을 보고 구름을 본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있던 상황을 보면 뭐 이전에 지금은 우리나라도 많이 없어졌지만 3원 4원의 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한 그런 주기 현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제갈공명이 알고 저기압과 고기압이 반복되니까 이제 고기압이 계속 유지됐으니 내일 모레부터는 저기압이 올 것이고 그리고 저기압이 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동남풍이 불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결국은 여러 해 동안 관측을 통해서 경험이 축적이 돼서 그런 정보를 알았고 그것이 이제 예보에 활용된 유명한 사례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역사와 관련된 중요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될 텐데요.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관련된 얘기가 있습니다. 상륙작전이 하려면 아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날씨가 돼야 되겠죠. 물론 좋은 날씨가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좋은 날씨가 돼야 병력을 수송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도 보면 이렇게 영국 쪽에 전선이 놓여 있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영국 같은 경우에 안개의 나라, 바버리코트의 나라라는 그 영국의 나라에서 보면 항상 저렇게 날씨가 굉장히 굳어있단 말이죠. 근데 굳어있는 날 상륙할 수는 없는데 그때 장교가 계속 날씨를 보니까 아마 이 예보 장교도 당신이 근무하는 여러 해 동안 보니까 이런 현상이 5일 정도 반복이 되고 그 다음 날에는 전선이 밀린다라는 것이 아마 주기적으로 관측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 그날이 가장 좋은 날씨다라고 했겠죠. 물론 지금에서 보면 하루 정도 이틀이 이렇게 반복될 수 있었는데 굉장히 정확한 예보가 이루어졌고 그게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역사로 보면 기상예보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고 그리고 우리 생활에 굉장히 잘 쓰이구나라고만 생각할 텐데 애석하게도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오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나라로 넘어오면 많은 국민들이나 여기에 참석하는 분들도 날씨 때문에 아주 좋았던 기억보다는 날씨 때문에 안 좋고 슬프고 우울한 기억이 훨씬 많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이 태풍 사라라는 1959년도에 태풍이 있습니다. 이 태풍은 우리나라를 관통하면서 피해를 많이 줬는데요. 피해가 얼마나 많았냐면 저 피해 때문에 남쪽에 피해를 입던 경상남북도에 있는 주민들을 민통선으로 이주시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농토가 완전히 피폐됐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지금 DMZ에 있는 민통선 마을에 이주시켜서 거기를 개발해서 할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준 사례입니다. 이 태풍이라는 날씨 현상이 우리한테는 이렇게 아픈 기억으로 나는데 이게 한 번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게 또 있었어요. 루사라는 태풍이 있었는데요. 이 태풍은 2002년도에 있었는데 사망이나 이재민이나 이런 피해도 컸지만 우리 기상 입장에서 보면 저 태풍이 우리나라를 빠져나가서 동해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 태풍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강릉에서 뱅뱅 돕니다. 빠져나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강릉 지역이 엄청나게 피해를 준 사례입니다. 다음 사례는 2003년 매미예요. 매미를 보면 매미에 대해서는 저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진 크레인 사진이 가장 유명한 사진입니다. 우리나라에 태풍이 와서 항구에 있는 부산항에 있는 크레인이 무너질 정도로 강력한 바람이 불었고요. 또 하나 사진은 저는 배까지 넘을 정도로 굉장히 큰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하고 개인적인 인연을 연구한다면 2002년에 루사, 2003년에 매미 이 두 가지 태풍이 부산에도 피해를 줬지만 2022년, 3년이 동해안의 피해가 엄청납니다. 특히 이제 강릉 쪽에 피해가 굉장히 컸어요. 제 이력을 우리 함센터장님이 설명했다시피 제가 강원청 예보과장을 했는데요. 강원청 예보과장을 2010년도에 내려갔는데 10년이 지난 이후에도 강릉에 계신 분들은 이 태풍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봄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산불의 트라우마가 있고 여름만 되면 태풍이 혹시 우리한테로 올 거 아닌가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이따 설명되겠지만 올해 태풍도 당초 예상해서 동해로 올라갔다고 했을 때 속초부터 시작돼서 강릉 여기까지 이루는 그 주민들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컸는데 다행스럽게 덜 피해가 간 사례는 있긴 합니다만 이 동해안에 계시는 분들한테 루사매미는 굉장히 컸고요. 이 루사매미가 얼마나 태풍 영향이 우리나라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줬냐면 루사매미라는 이름을 태풍 리스트에서 우리가 빼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태풍의 기억이죠. 그리고 태풍만 우리한테 피해를 준 게 아니고 이런 피해도 있습니다. 이게 98년도 폭우인데요. 98년도는 제 이력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시작한 해입니다. 공부를 시작해서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지도 교수님께서 한국의 날씨와 관련돼서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전 처음에 갔기 때문에 집 사고 차 사고 하는데 정신이 없었는데 지도 교수님께서 한국의 날씨가 안 좋다는 이야기를 하길래 무슨 일이냐고 찾아보니까 이제 이런 기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98년도면 인터넷도 없었고 그 다음에 이런 뉴스를 접할 방법도 없었어요. 어떻든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찾아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앞에서는 태풍이었는데 이거는 폭우입니다. 폭우가 지리산에 피해를 줘가지고 사람 100명 이상의 피해를 줬습니다. 근데 위에 제목에 옆에서 보면 슈퍼컴퓨터 1호기 도입이 된 계기가 됐다는 얘기가 되죠. 이게 참 아이러니하고 슬픈 얘기입니다. 이 기상재해가 일어나야지만 국민들이 재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또 예산에 반영되는 이런 슬픈 과거 스토리가 있죠.
물론 선제적으로 제출되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98년도에 저 폭우에 의해서 지리산에서 태풍도 아닌 폭우에 의해서 그리고 이 폭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보를 잘못한 사례가 있어서 우리 청장님이 청와대 이런 데 높은 데 불려가서 무슨 대책이 무엇인가 무슨 대책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가 됐고요. 그때 우리 청장님께서 슈퍼컵만 사주면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대통령 앞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예산이 얼마나 드시오? 해서 500억입니다가 된 겁니다. 그래서 기상청의 슈퍼컴퓨터는 98년도도 500억, 작년에도 500억, 아마 5년 후에도 500억, 10년 후에도 500억, 20년 후에도 500억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반복되는 그 역사의 시작이 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슈퍼컴퓨터가 신경을 써야 될 것이 태풍부터 시작해서 폭우까지도 있습니다. 근데 폭우까지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 올해는 더 슬픈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오창이 청주 근처인데요. 이 길이 청주 오창에서 오송 KTX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저는 뭐 주말마다 다니고 세종시를 다닐 때마다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저 장면이 나오길래 너무 눈에 익은 장소라서 저기가 어딘가 한참 고민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허구한 날 다니던 길이었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날씨 측면에서는 뭐 기상청은 최소한 저희 다 해야 될 일은 잘 됐고 그거를 관리하는 뭐 공무원, 뭐 지방 공무원 어떻든 이런 문제가 있었긴 하지만 결국은 전체적인 우리나라 방제 시스템을 살펴본다고 하면 방제 시스템이 예보부터 시작해서 그 정보 전달 그리고 그게 국민의 피해까지 안 가게 되는 전체 과정을 살펴봤을 때는 좀 아쉬움이 남는 과정입니다. 즉 기상청에서 해야 될 일 그리고 국민들한테 신경을 써야 될 일이 단순히 모델을 돌려서 예보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보를 생산하고 나서 전파까지도 해야 되는 모든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과정이 슈퍼컴퓨터의 도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슈퍼컴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이렇게 많은 직원이 비상근무가 하루에 한 100명 정도 하거든요. 이 비상근무 100명이라는 얘기는 낮에만 근무하는 100명이 아니라 주말이건 토요일이건 추석이건 설날이건 어느 날이건 이렇게 100명이 근무한다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그리고 근무하는 인원이 수도권부터 해서 전국 관서가 여기저기 있고요. 근데 근무 시간도 이렇게 돼 있고 특이하게도 지진 업무도 저희가 담당합니다. 물론 지진의 운영과 지진은 예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진 자체가 슈퍼컴퓨터의 도움을 받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많은 업무가 이제 기상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두 번째 주제는 기상예보의 역사입니다. 왜 이렇게 이 기상예보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루어져 왔고 지금의 현실에선 이렇게 피해가 많고 이런 일이 많아졌는데 옛날에는 도대체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한번 옛날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겠습니다. 사실은 예보 역사를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뭐 누가 뭐래도 추구기부터 모든 국민이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추구기만이 다가 아니었더라고요. 옛날 역사를 찾아보니까 삼국유사부터 시작해서 삼국시대 고려시대까지 기록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번 자료 만들면서 사실 조금 공부를 해봤는데 뭐 저희가 뭐 과거를 이렇게 살펴볼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우리 삼국유사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는데요. 삼국유사에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풍백, 우사, 운사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저도 재밌게 봤는데 왜 사실은 기상현상을 봤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현상은 사실 비예요. 비. 훨씬 비가 많죠. 그런데 기록된 거 보면은 비보다는 오히려 삼국시대에는 가뭄이 훨씬 더 많고요. 고려시대로 오면 벼락천둥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또 가뭄이 많고.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이제 좀 저도 생각을 해보고 다른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쪽에 관심 있는 분한테. 왜 이렇게 나왔을까? 우리가 매일 보면 비가 오는 현상이 훨씬 많은데 왜 국민들 삼국시대나 이런 고려시대는 기록이 이렇을까 따져보니까 제 생각 그분도 그렇고요. 비가 오는 것은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우리나라 우리 선조들이 받아들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비는 그냥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그 비는 항상 우리한테 도움을 줬으니까 비가 와야 농사를 짓고 뭐 물을 먹었으니까 뭐 이래서 비에 대한 뭐 두려움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친근함 뭐 이런 부분이 있고 다만 가뭄 같은 경우는 가뭄이 들면 민심이 흉흉해지고 민심이 흉흉해지면 그 민심은 어디로 향하느냐 하면 왕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 왕이 나와서 기후제도 지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막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역사 드라마를 보셨을 때
뭐 이산을 들어보든 무슨 들어봐든 왕이 나와서 이 비를 멈춰주세요라고 제사 지내는 거는 본 적이 없을 겁니다. 매일 나와서 하는 게 비를 내리게 해주세요잖아요. 그죠? 그만큼 가뭄이 중요한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가뭄 현상이 가장 중요해졌고 비보다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의외로 오로라나 우박이 이런 게 꽤 관측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로라나 우박은 지금 생각해 봐도라도 아 이게 우리한테 정말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하늘이 노해서 일어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한 감을 국민들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상대적으로 관측이 많이 된 현상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오로라에 대한 현상이 목축 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위에 오로라 관측에 대한 글들 보십시오. 온 하늘에 비단폭을 펼친 듯 펴졌다 흩어졌다 하늘이 찢어졌다 막 이렇게 적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그 현상을 자연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우리가 믿는 어떤 절대자께서 우리에 대한 노여움 이렇게 현상을 봤기 때문에 다른 현상보다는 오히려 자세히 기록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제 우리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치국이의 시대로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조선시대의 이제 과학 관측적을 시작해보면 치국이 발명 전에는 이제 젖은 뭐 물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됐는지만 보는 시대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종에 의해서 아시다시피 이제 치국이는 우리 조상님이신 장영실 선생이 만든 것이 아니라 문종이 만든 겁니다. 예, 문종이 만든 치국이에 의해서 전국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세종대왕께서 백성을 아끼는 마음으로 치국이를 만들었지만 사실은 세금 때문이었습니다. 세금. 치국이에 의해서 우량을 정확히 관측을 해야 그 지역이 얼마나 농사가 잘 된 것을 알 수 있고 그 잘 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9단계로 나눈 그 세금 등급에 따라서 국민들의 세금을 내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 기상정보는 지금은 모든 국민들한테 열려주는 것이 대세지만 이전까지는 절대 권력자의 유일한 굉장히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관측을 해서 이렇게 전국적인 우량 관측망을 피기 시작했고요. 이게 보시면 이런 관측을 했던 이 동걸도나 이런 기록을 보면 이상하게 이런 기록이 추구기에 설치된 것도 그냥 우리로 치면 뭐 서울 시내 한국판에 설치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보면 궁궐 안에 설치했거나 아니면 지방에는 가명 안에 추구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 기록을 했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알 수가 없었어요. 절대자의 도구였기 때문에 기록을 대서 서울로 한양으로 보낼지언정 국민들은 비가 많이 왔다 하더라도 몇 인치 뭐 이런 기록을 몇 자 이런 기록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처음에는 치국이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앙불기와 혼천을 통해서 이런 기록을 했고요. 제가 자세히는 아직은 살펴보진 못했지만 만약에 세종시대의 관측단 그 정보를 잘 보면 이제 24절기가 나올 텐데 24절기에 대한 얘기가 이제 굉장히 분분하지만 24절기가 1년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나눠서 아마 그때의 현상을 기록하게 되면 결국은 그게 기후변화의 기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는 어떻고 올해가 몇 년 정도 어땠던 그런 식으로 관측이 굉장히 잘 이루어진 시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세종시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 관측된 것을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치국이는 저런 모양, 치국이에서 우리 강수량 모형으로 좀 바뀌었고 관상감에 관천되는 관측노장의 양상 그리고 풍기대는 풍양풍속계의 모습으로 바뀌었고 이 풍운기는 이렇게 지상관측 야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대단한 민족입니다. 우리나라 아시죠?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의 그 기록의 상세함 조선 성벽을 쌓으면서 어느 어디에서 온 누군가가 며칠간 무슨 일을 해서 성을 어느 부분을 쌓고 그리고 그때로 얼만큼 노임을 줬다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 나라니까 여기 보시면 풍운기에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됐겠습니까? 이런 민족이었죠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잘 넘어온 것이 근대로 이루어지면 굉장히 이제 혼란한 시기를 겪게 됩니다. 뭐 이건 역사를 떠나서 과학을 떠나서 기록의 역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에 보면 저도 처음에 이제 조선시대 우리 뭐 치국이에 대한 이야기를 워낙 많이 알았으니까 그리고 근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저도 이제 해방된 이후의 기록만 알았지 이 중간에 공백이 있는 건 알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백이 됐는지는 잘 몰랐어요. 보니까 우리나라가 조선시대가 조선이 이제 망하고 나서 대한제국으로 넘어오기 전에도 보니까 1883년부터
관측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이제 관측이 이루어진 데가 어디냐면 부산이나 인천이나 해관에서 인천 원산 해관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부산, 원산, 인천. 결국 개항된 데죠. 개항된 항구를 중심으로 관측이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수송이나 이런 물자가 바다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교역이라는 데가 이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기상청이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일기도가 1905년 11월 1일 날 일기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등합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등합성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 세계선 정도로 보이는 이렇게 이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떻든 해관에서 설치된 것이 잘 관측이 이루어져야 됐는데 이렇게 되다 보는데 이제 중간이 공백이 되죠. 공백이 두 번 있게 되는데 하나는 일제강제병합이 일어나고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일제강제병합이 있었다 했지만 앞에서 외관대로 일본 애들이 자기들 목적으로 해서 좀 관측을 하고 있었어요. 그 기간 때. 그리고 이제 당연히 6.25 전쟁 3년 동안은 관측이 없었겠죠. 그래서 비공식적으로는 뭐 육군 이런 데서 국방부나 이런 작전 기록에는 아마 날씨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기상청으로 넘어와서 공식화되지는 않았어요. 뭐 언제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1800년대부터 시작해서 일제 때 힘들게 어쨌든 우리 힘은 아니지만 관측을 통해서 다 된 것이 사라져버립니다. 한 40년 관측 기록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기록이 사라져버리면 복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피땀 흘려서 관측해서 적어놓은 그 원지가 6.25 동란으로 사라집니다. 그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관측한 거는. 그래서 이 40년의 공백이 많이 생긴 게 관측에서뿐만이 공백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이제 공백이 일어나서 우리 기상청이 기술 발전을 하는데 특히 예보 기술 발전을 하는데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여기 80년대, 81년도면 지금으로 치면 2023년도가 굉장히 오래된 기억이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1988년도 올림픽을 개최한 나라입니다. 올림픽을 개최한 나라. 올림픽을 개최하기 전에 7년 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건 하지만 기술적으로 그렇게 낙후되지 않을 것 같은 우리나라의 기상을 보면 일본 분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뭐 말은 완곡하겠지만 정말 문제가 많다. 심각하다. 너희들을 뭘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기상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고 이제 조금씩 이제 국민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됐죠. 그리고 올림픽이라는 것을 이제 유치를 하게 되니까 올림픽을 하려면 날씨 정보가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대두돼서 조금씩 일기예보에 과학화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과학화, 그러니까 즉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조금 기술적으로 장비의 도움을 받아서 예보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이제 여론이 조금씩 이제 85년도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85년도 되면 제가 이제 대학교를 입학할 시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85년도 되니까 조금 더 컴퓨터를 활용한 어떤 이제 이런저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노력을 좀 한다 하더라도 기술 발전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만화의 왼쪽이 두꺼비 안희서 선생님이 쓰신 말씀을 보면 왼쪽에서 저렇게 합니다. 이 안희서 선생님이 하신 예보문에 저희 뭐 농담으로도 많이 하는데 이 뭐 날씨 예보를 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영감님을 모셔다 놓고 해야 된다라는 이 만화가 있었어요. 저도 80년대 후반 때 90년 초까지도 친구들하고 저녁에 술 마시다가 뭐 날씨 얘기를 하게 되면 기상청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몇 분 모셔놓고 있냐 이런 농담을 들었어요. 왜? 그분들이 얼마나 몇 명이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무릎이 쑤시면 비가 더 많이 오고 얼마나 그 정도로 저희가 수모를 봤던 시절이었고요. 물론 그런 것이 지금도 많이 떨어지지 않지만 최소한 중앙신문에 이렇게 메인을 차지할 정도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오보에서도 어떻든 노력을 이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여기 왼쪽에, 오른쪽에 사진 보면 이제 여기 예보를 하는 그 85년, 87년도의 모습인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기 위에서 지금 어떤 분이 화살표를, 뭐, 지휘봉을 가지고 하는 것은 사람이 그린 일기도입니다. 묘화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게 묘화를 했고, 그 당시에 조금씩 슈퍼컴퓨터는 아니지만 컴퓨터로 모델하던 그 일기도는 왼쪽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저 당시에도 오래 근무했던 분들은 수치예보를 믿질 않았어요. 슈퍼컴퓨터를 떠나서 어떻게 예보를 컴퓨터가 계산해 주지?
그 정도 처음에 배척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30년 전만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이 80년대 치욕적인 이제 기상현상 오보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왜 잘못된 거냐면요. 이 길목이 이렇게 세 개가 놓여 있는데 태풍 진로 잘못 예보가 문제가 아닙니다. 저게 예보를 잘못한 것도 문제였지만 예보가 끝나고 났는데도 태풍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를 몰랐어요, 기상청에서. 그래서 예보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내질 못했어요. 도대체 태풍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가지고 몇 달 이후에나 태풍이 저렇게 지나간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몇 달 이후에, 한 두세 달 이후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동아일보 일면 머리 기사로, 일면입니다. 일면 머리 기사로 태풍지로 잘못 예보됐다 했습니다. 잘못 예보된 정도가 아니죠. 처음에 기상청이 한 거는 부산 앞바다를 지나갔는데 최종적으로 보면 통영을 걸쳐서 우리나라를 중도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우리나라가 태풍이 목포에 상륙했느냐, 통영을 상륙했냐 이런 개념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잘못한 예보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87년도에 저 태풍 예보가 이루어지고 나서는 기상청에서 굉장히 내부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불만이 많았고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런 잘못된 사례가 생기게 되면 물론 우리 기관장님은 책임을 지지만 이제 그 대안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저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 또 예산이 심각하게 증대가 됐고 우리 기상청 인원도 100명 이상이 늘어난 그런 해로 기록이 되는 해입니다. 이것은 그 과정 통해서 우리 기상청에서 한 예보가 국민들한테 어떻게 전달됐는지 그 중간 단계를 한번 따져보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 보이시는 분은 우리 어머니 세대, 저 윗세대에서 이제 전설적으로 나와 있는 우리 김동완 통보관이 되는데요. 저분이 하는 예보를 보면 일기도를 이렇게 그려주잖아요. 그려주는 게 딱 굳이 얘기하면 세 가지입니다. 고기압이 어디 있고, 저기압이 어디 있고, 전선이 어디 있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 고기압이 어디 있고, 저기압이 어디 있고, 전선이 어디 있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그것까지 기억을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 당시의 예보 기준은 우리나라가 어떻다. 우리나라 내일 날씨가 어떻다였습니다. 서울이 어떻다, 부산이 어떻다, 남부지방이 어떻다, 중부지방이 어떻다, 제주가 어떻다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장마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다. 이런 식의 날씨 예보가 됐었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 기상청장님도 여기 마셨던 조석준 청장님이 옛날 KBS 시절에 이제 한 건데 여기서 보면 조금씩 오른쪽 위에 가면 이제 그래픽이 이제 동원됩니다. 저 그래픽이 동원된다는 얘기는 현재 상황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예측 상황, 즉 고기압, 저기압이 있는데 그 고기압, 저기압이 6시간 이후에는 어디에 놓여 있고 12시간 이후에는 어디에 놓여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서울 중부지방이 어떻고 남부지방이 어떻고 제주도가 어떻고 이렇게 이제 서서히 지역적으로 나눠지는 예보를 생산하는 시기로 가고요. 그 다음 최근에 이렇게 보게 되면 바다 쪽의 날씨를 설명하는 걸 떠나서 풍계가 우리나라 쪽으로 어떻게 바뀌게 되어 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모바일 폰에서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기온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그리고 강수량이 시간적으로 어떻게 흐른지까지도 다 알려주는 정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전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처음에는 99년도부터는 6시간 예보가 동원됐습니다. 6시간 예보라는 것은 하루에 날씨를 4개로 쪼갠다는 거죠. 이전 얘기하면 앞에서 김동완 통보관님이 얘기할 때 말씀드린다고 하면 내일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준 청장님 시절에 얘기하면 내일은 구름이 많겠으나 그 구름은 오후보다는 오전이 많겠습니다 라고 바뀌었고 지금 그 99년도부터는 오전 오후가 아니라 아침은 어떻고 점심은 어떻고 저녁은 어떻고 밤은 어떻게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부터는 3시간 예보가 정확히 됐고 지역별로 동네 예보가 제대로 됐고요. 2014년부터는 10일 예보가 도입됐습니다. 이 10일 예보가 그냥 도입, 10일이면 어떤 문제가, 어떤 긍정적이냐면요. 여러분, 국민들이 계획을 세울 때 주말 계획을 일주일 전에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주말 계획을. 내가 다음 주에 주말,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 토요일날, 일요일날 무슨 계획을, 날씨에 따라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인 발전이죠. 그리고 2019년도에는 예보 분야에서 가장 어렵다는 소나기를 예보하는 것도 도입이 됐고요.
그리고 2021년부터는 여러분들이 지금 모바일 폰으로 보고 있는 1시간 예보, 시간 간격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예보가 도입이 됐습니다. 이렇게 기술 발전이 다 이루어졌고 여러분들한테 정보가 들어갔는데요. 이 정보를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결국은 슈퍼컴퓨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슈퍼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못 만들었다기보다는 뭐 기술도 안 됐지만 결국은 이제 슈퍼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거죠. 슈퍼컴퓨터를 이해하려면 첫 번째로는 기상 분야에서 수치 예보 모델을 조금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수치 예보 모델은 저런 지구를 격자화해서 쪼개가지고 바람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어떻게 흘러가지를 일일이 계산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뭐 슈퍼컴을 쓰는 모든 분야에서 다 모델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저희가 얘기하는 이런 모델의 개념이 이제 수치 예보 모델이 되겠습니다. 수치 예보 모델이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은 아니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에 이제 기술 발전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 이 분야에서 이야기한 사람은 리처드 닌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리처드슨이라는 사람은 뭐 굳이 얘기하면 처음에는 이론 기상학자 어떤 현상을 숫자로 해석했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방정식을 만들었으니까 내가 방정식을 풀면 내가 예보할 수 있지 않겠어? 근데 그 계산을 내가 할 수 있겠어? 나 못해. 슈퍼컴퓨터도 내 계산을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 뭐가 있으면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해서 컴퓨터의 개념을 구상을 했고요. 이때는 계산기관이나 계산하는 사람으로 내가 계산을 못하니까 나를 도와줄 만 명, 십만 명, 백만 명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개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잡았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다는 왼쪽에 있는 개념인데요. 이 개념을 조금 더 설명하면 이런 개념입니다. 우리 뭐 콜로세움이라고 생각을 생각해볼까요? 콜로세움에 그 많은 자리를 사람들로 다 채워준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왼쪽에는 다 계산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는 펜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리처드슨이 중심에 앉아서 어느 지점을 가르치면서 거기 있는 친구 계산 좀 해줄래? 그러면 그 친구가 더하기 빼기를 계산해서 그럼 옆으로 넘기고 또 넘기고 그 다음에 그 계산을 위로 돌려볼까? 위로 돌리고 내려 돌리고 이렇게 계산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다 해보니까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느냐 해보니 6시간 예보를 위해서 몇 개월 걸리냐면 장강 6개월이 걸린 겁니다. 당장 12시간 이후에 날씨를 알고 싶은데 6개월 후에 그때 그랬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현실화가 된 거니까 컨셉적으로는 일단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슈퍼컴퓨터의 시작이었고요. 모델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로 이렇게 모델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왼쪽을 보시면 기상 분야의 역사에서는 이 그 노르웨이 우리가 스칸디나비아 3국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노르웨이 그다음에 스웨덴 이런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처음에 기술 발전에. 그래서 왜 저런 걸 생각해 보니까 이쪽 스칸디나비아 3국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이킹의 후예잖아요. 바이킹의 후예가 결국은 그네들이 먹고 산 거는 땅으로 먹고 산 게 아니라 결국 바다에서 먹고 산 거잖아요. 바다에서 해상 무역이나 뭐 기술 개발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바다 날씨가 중요하고 그 바다 날씨 중요한 것은 앞에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본 것처럼 전선이 언제 들어오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론적으로 한쪽에서는 어떻든 1904년부터 이론적으로 이렇게 발전했고 한쪽으로는 이제 컴퓨터의 기술이 발전되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하나로 이제 통합을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처음에는 리처드슨은 단순히 계산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많은 뭐 더하기 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 계산한 게 많은 것 중에 오른쪽에는 일반 국민들한테는 내일 온도가 어떻고 그리고 내일 비가 얼마나 오느냐만 관심을 갖지만 그 두 가지를 만들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제 계산하는 이런 이제 모형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형이 뒷받침이 돼야 결국 이제 기상청에 있는 분들이 이런 자료를 다 모아서 예보나 통보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예보를 할 때 이제 결국은 이 얘기가 꼭 나올게 되는 게 뭐냐면 아니 슈퍼컴퓨터를 옛날에 사줬는데 왜 또 사줘야 돼?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최소한 IT 분야에 일하고 그리고 계산을 하다 보면 이 계산이 답답하다. 좀 성능이 좋은 컴퓨터가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텐데 하잖아요. 그런데 요 담을 하나 넘으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아니 5년 전에 사줬는데 왜 또 새로 사줘야 되지?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항상 가져가는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에요. 이 오리인가요? 네. 오리가 새끼를 끌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오리들이 다 사라졌어요. 오리 어디 갔지?
내 식구들 어디 갔지? 내 새끼들 어디 갔지? 막 울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전하게 데리고 가야죠. 그게 해상도라는 개념입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상현상을 더 정확히 알고 있기 위해서는 더 세밀해져야 되니까 결국은 많이 쪼개서 계산해야 되고 좀 많이 쪼개서 계산하게 되면 그만큼 계산량이 많아지고 그 계산량이 많아지려면 결국은 이제 고해상도 모델을 통해서 슈퍼컴퓨터의 성능이 향상돼야 되는 이제 그렇게 보여지죠. 슈퍼컴퓨터 고해상도 모델이 보여주는 가장 적나라한 모델이 왼쪽과 오른쪽이에요. 왼쪽 같은 거 뭐 저해상도 모델 보면 태풍이 움직이는 것과 오른쪽 태풍이 움직이는 건데요. 물론 움직이는 모양은 똑같죠. 그런데 그 주위에서 일어나는 현상 그리고 주위에 있는 현상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 보면 왜 이렇게 고해상도 모델이 돼야 되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다양한 과의 수치 모델로 들어가고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마지막에 전달되는 이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오른쪽 아래 이제 슈퍼컴퓨터가 차지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죠. 네 번째 주제는 이제 저희가 제가 오늘 이제 마이크를 잡은 키노트를 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키스티가 기상업무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수치 모델이 시작된 것이 앞에서 보면 1905년 막 한 것 같지만 기껏해야 외국도 1950년밖에 안 됐습니다. 1950년이에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50년이 됐고 우리는 이제 1989년부터 시작됐는데요.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1989년도에 도입된 모델이 아일랜드 스웨덴 모델이었다는 걸 이번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미국 모델, 일본 모델이 아니었고 스웨덴과 아일랜드 모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든 이런 모델을 도입을 해서 기상청 최초의 수치 모델이 1989년도에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차이가 몇 년도 난 겁니까? 거의 40년 차이가 난 겁니다. 어떻든 시작부터가 40년 차이가 난 거죠. 꽤 차이가 났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따라잡는데 귀신이잖아요. 40년 금방 따라잡습니다. 왜? 이런 자원이 있었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 동영상, 제가 발표를 하기 전에 동영상을 보셨겠지만 동영상에서 보면 키스의 슈퍼컴퓨터를 도입하던 그 힘든 역사, 슬픈 역사가 있고요. 그 역사에서 기상청에 어떻게 지원했는지 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보셨겠지만 기상청에서 수치 모델이 1988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운영하던 모델이 뭐 이런 빨간 모델과 뭐 구체적인 설명을 못하니 빨간 모델과 이렇게 파란 모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빨간 모델이 훨씬 더 중요한 모델이거든요. 근데 그 빨간 모델을 어디서 돌렸냐면 지금 키스가 가지고 있는 크레이에서 돌렸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돌릴 수 있는 모델은 있었지만 그 돌릴 수 있는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자원을 슈퍼컴퓨터 1호기를 가지고 있는 키스에서 돌렸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홍릉에 있었죠. 예, 홍릉에 있어서 저희 기상청이 송월동에 있었는데 거기서 송월동에서 광화문 내려오면 광화문에서 홍릉, 청량리 가는 직통 버스가 있었거든요. 버스 타고 갔다 오고 했습니다. 뭐 물론 네트워크가 좋다고 하지만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그 키스의 1, 2호기로 메인 모델을 돌렸고 이렇게 아시아 모델, 한반도 국제 모델, 극동아시아 모델이라고 해서 예보에 참고할 수 있는 쪽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나올 수 있는 모델은 이제 기상청에 있는 뭐 슈퍼컴퓨터도 아닌 기상청이 가지고 있는 사이버나 후지스 모델로 돌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좀 다음 세대로 넘어가니까 다음 세대 넘어왔다 하더라도 94년, 95년도 계속 크레이 J컴퓨터, 슈퍼컴퓨터 J2호기인 크레이 C90에서도 메인 모델이 돌아갔고 기상청은 어차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나중에 언젠간 그것이 언젠간인지 모르겠지만 기상청이 가지게 될 슈퍼컴퓨터를 갖게 되면 그때를 위한 기술 개발 그리고 기술 축적의 시기로 저희 내부 모델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그래프를 쭉 보게 되면 키스티하고 저희가 슈퍼모델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이게 뭐 다른 데서 보면 두 기관이 막 서로 경쟁한다라고 보일 수 있는데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요 슈퍼컴퓨터 역사에서 키스티와 우리 기상청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얘기했던 트윈 브라더입니다. 트윈 브라더. 쌍둥이 형제죠. 물론 저는 좀 심해서 그 샴 쌍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같이 가는 거거든요. 키스가 슈퍼컴을 도입하면 그 운영 기술 저희가 또 배워서 또 기술 발전시키고 그럼 또 그거를 또 키스가 가지고 또 발전시키고 모델도 마찬가지 이렇게 굉장히 선순환 기관의 협력 사례에서 보면 아마 정부의 어떤 정부나 준정부 기관 중에서 이렇게 협력이 잘된 분야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기술 발전에 좋은 선례로 만든 사례고요. 근데 이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기상청이 이렇게 슈퍼컴퓨터를 5호기까지 도입했는데 이 5호기를 도입할 때마다 기상청이 내세워야 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1호기 도입할 때는 객관적인 기상예보 체계를 구축하는 거였고 2호기 때는 동네 예보를 하기 위해서 슈퍼컴퓨터가 필요했다고 얘기했고 세 번째로는 예보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입했다고 했고 네 번째로는 위험의 선진국형 기상 모델 그다음에 지금 5호기는 한국형 수치본 모델을 개발 운영하기 위해서 슈퍼컴이 필요하다라는 논리가 있었고 그 논리가 반영이 돼서 지금 이제 5호기까지 운영된 시기가 됐고요. 5호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5호기는 레노버 시스템입니다. 뭐 여기 우리 다 전산 분야 전문가시고 다 아는 분야니까 뒷얘기를 얘기하면 레노버가 처음에 그 IBM 컴퓨터를 이제 산 회사잖아요. 근데 이제 국적 관계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항상 도래합니다. 뭐 전 세계가 좋은 상황에서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항상 이슈가 돼버리면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뭐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스템에 대한 이론은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우리 키스하고 저희하고 그리고 다른 일반 기관의 슈퍼컴퓨터가 다른 것이 우리하고 키스는 24시간 계속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항상 쌍둥이 시스템이 내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말고 두 가지 시스템이 쌍둥이 시스템이 같이 돌아가는데 재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5호기의 재원은 서열은 30, 38의 노드 수가 이렇게 쭉쭉 되어 있고 여기까지 뭐 되어 있습니다. 도입 금액은 628억인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슈퍼컴퓨터 도입 가격은 500억입니다. 500억. 이 128억은 슈퍼컴퓨터 가격이 아니라 기반시설. 뭐 발전기도 사야 되죠. 축전기도 사야 되죠. 뭐 냉각기도 설치해야 되죠. 냉동기도 설치해야 되죠. 네, 이런 데들은 128억이고요. 전체 예산은 628억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 5호기는 냉각 방식이 직접 수냉식입니다. 물이 들어갔다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게 냉각 효과가 좋은 건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혹시라도 물이 새버리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주어지긴 하지만 어떻든 저희 지금은 직접 수냉식으로 이렇게 해서 40%의 운영 에너지를 절감을 했고요. 전사실 운영 능력도 50%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면 한 패널에 노드가 두 개의 노드로 구성되어 있고 각 노드별로는 CPU가 두 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뭐 눈 밝은 분은 알겠지만 기상청의 슈퍼컴퓨터에서는 아직 GPU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쪽으로는 아직까지는 직접 계산을 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CPU로 오리엔트되어 있는 시스템을 이제 5호기까지 도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 요 그림은 뭐 슈퍼컴퓨터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항상 고민하지만 이렇게 열이 많이 나고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걸 냉방하고 있는데 이 전기료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뭐 가정적으로도 최근에 이제 전기료가 많이 와서 고생하겠지만 우리 키스티나 저희나 전기요금이 인력이 아니잖아요. 50억, 100억대 단위가 가거든요. 그래서 그 요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합니다. 아, 어떻게 장비를 배열하면 그 안에 유체가 잘 흐르, 공기가 잘 흘러서 전기를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하는 뭐 이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슈퍼컴퓨터도 운영하는 모델이 기상청이 세 가지 모델을 운영합니다. 예, 유엔 기반, 그 다음에 한국형 모델, 그 다음에 이제 EC라고 하는 모델이 있는데요. 이 최근에 앞에서 5호기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모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10년 동안 1000억을 들여서 개발한 모델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서 수출 모델을 시작한 지가 기술 역차가 40년이 지났는데 우리나라도 우리 모델을 가지고 있는 시기가 됐다는 겁니다. 참 빠르죠. 빠르게 잘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수출본 모델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 수출본 모델이 결과가 어떠냐면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을 가슴 졸이게 했던 카논이라는 태풍의 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태풍이 여기 이제 기상 분야를 좀 더 우리 잘 아신 분야 보면 태풍이 이렇게 지나간 적이 없습니다. 저도 이 태풍 때문에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두 번 정도가 오른쪽을 갔다가 왼쪽으로 끊어온 즉 우리가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고등학교 때 수능을 보셨을 테니까 태풍에 대해서 공부하셨을 거 아닙니까? 중부지방으로 38도로 올라오면 전향을 해서 편서풍을 타고 오른쪽으로 간다 이렇게 배웠단 말입니다. 교과서에 또 그렇게 시험 문제 났고 근데 웬걸요? 태풍이 왼쪽으로도 간다는 얘기입니다. 왼쪽으로. 왼쪽으로 가서 끝냈어야죠. 오른쪽으로 갔죠? 끝냈어야죠. 또 꺾어집니다.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변화 모델을 세 기관이 예측을 했다는 겁니다. 참 슬프죠? 우리나라 국민들 경쟁 싸움 붙이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누가 1등이냐, 누가 2등이냐, 3등이냐. 여러분들 유튜브도 보시고 하시죠? 기상 날씨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항상 하는 게 뭡니까? 기상청은 A라고 했고, 미국 기상청은 B라고 했고,
다른 유럽에 있는 기상청 신하고는 싸움 붙입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가 일치했을 땐 아무도 얘기를 안 하죠. 차이가 났을 때만 보입니다. 이때도 적나라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고 저렇게 어떻고. 그러니까 가장 성적이 10년 동안 성적이 좋았던 유럽은 이렇게 간다고 했고, 우리가 운영하던 유럽이 이렇게 갔는데 우리나라 모델은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내부적인 얘기를 잠깐 하면 이게 8월 2일 날 상황입니다. 8월 2일 날. 8월 2일 날 이 결과를 보고 우리 청에 있는 그 100명의 직원들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어느 거를 결정해야 돼요? 비슷하게 가면 비슷하게 하면 되는 텐데 빨간 거를 따라야 됩니까? 파란 거를 따라야 됩니까? 녹색을 따라야 됩니까? 미칩니다, 이런 거. 이건 슈퍼컴퓨터가 아니라 슈퍼컴 하울아버지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모델이 맞았어요. 그러면 뭐 앞으로 우리 모델만 운영할 것이냐? 그건 물론 아니죠.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10년 동안 천억을 들였던 모델이 나름 이 정도의 성과를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 우리 기상청의 기술 발전이, 물론 기술 발전에 가장 도움을 준 것은 초창기부터 키스티에서 우리가 돌렸던 모델이 20, 30년 쌓였던 기술이 축적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걸 다시 보면 제가 앞에서 보였던 87년도 셀마에 비해서는 격세지감 느끼시죠? 그땐 도대체 태풍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태풍이 우리나라에 온 거야? 빠진 거야?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 실수는 최소한 지금은 그러진 않죠. 이 정도로 우리 기술이 발전했다는 걸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조금 더 모바일 폰에서는 다 구현이 안 되지만 위성 영상으로 레이더도 보여주고 강수도 예측하고 황사도 예측합니다. 황사도 예측합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해수면도 예측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이렇게 엄청나게 일기도상으로 한 2만 장을 하루에 만들어가지고 이제 국민들한테 정보를 전달하고, 그리고 이런 효과가 이렇게 많이 도와준다는 겁니다. 국방, 산업 막 이렇게 도와줘서. 여기 보면 이제 앞에서 키스트에서는 기상 분야 모델 지원을 많이 했는데 그 모델 덕분에 저희가 또 만들어서 이렇게까지 퍼치는 농축축창 산업의 레저까지, 방지까지. 물론 국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신경 쓰는 게 레저겠죠.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양양이 아주 그 요새 윈드서핑의 성지잖아요. 그분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게 뭐겠습니까? 오늘 날씨 좋아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파도가 얼마나 높게 치냐라고 물어요. 그런데 파도는 좋은 날에 치는 게 아니잖아요. 태풍이 올라오거나 저기압이 오거나 그래야 파도가 친단 말입니다. 파도가 쳐야 서핑을 하죠. 그죠? 그래서 날씨는 이렇게 상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날씨가 나쁘니까 하면 안 되는데 그 레저의 의미가 좋은 날씨만의 레저가 아니라 이제는 그런 레저까지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양양 바다의 파고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죠. 그래서 파고도 이전에는, 그 파고도 이제는 그렇게 됐습니다. 아, 오늘 파도가 높다. 관심 없습니다. 아침이에요? 점심이에요? 저녁이에요? 왜? 아침에 파고가 높이 치면 다른 데 밤에 운전해 가서 양양에서 서핑을 하고 올라오는 거고, 만약에 저녁에 파도가 높이 친다고 하면 아침에 내려갔다가 점심 먹고 서핑하고 올라오고, 이렇게 생활에 영향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각각이 느끼는 것도 많고요. 뭐 좀 더 빠르겠지만 하나 더 예를 든다면 국방 같은 경우는 뭐 국방? 국방에 무슨 날씨가 영향이 있을까라고 하죠. 물론 남자분들은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훈련을 해봤으니까 날씨가 너무 폭염이 끼면 야외 훈련 안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도 비행기 훈련이라든가 다른 목적으로 생각보다 우리 청에서 생산한 날씨 정보 많이 씁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키스티 덕분에, 그리고 기상청과 협력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기상청을 슈퍼컴퓨터를 많이 발전했는데,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올해가 2023년도니까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뭐 10년 되기 전에 저는 이제 이런 일선에서는 끝나겠지만 어쨌든 그 후를 위해서 저희는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걸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기상청 예보가 아무리 슈퍼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1989년부터 슈퍼컴 모델을 개발했다 하더라도 아직도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관측 자료가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바다에 하나도 없는데 이 바다 쪽의 관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부터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예보는 점점 예측 결과를 가려고 하지만 이 정확도가 계속 떨어져요. 왜 떨어지냐면 이 사람들이 아무리 점점 기술이 발전하고 했다라도 자연현상이 그거에 따라서 계속 바뀌거든요. 그 타겟이 점점 멀어진단 말이야. 시간이 갈수록. 여기서는 정확했지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면
점점 벌어지니까 이제 이런 부분의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되느냐가 이제 항상 중심의 관심이 되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이제 이런 거예요. 올해 얼마나 더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근데 끝나지도 않았잖아요. 오늘이 8월 22일인데 이전 같으면 해수욕장 8월 8일이나 8월 15일이면 문 닫았어요. 8월 15일 이후에 휴가 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해수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렇게 더워. 덥단 말입니다. 그리고 집중호우일수도 점점 늘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예요. 이런 자연현상을. 그리고 기후변화의 변동성은 점점 도전하고 장마 시작은 늦어지고 초반 강수는 증가하고 있고요. 장마가 종료가 이후된 이후에도 많은 비가 왔습니다. 장마 끝났는데도 비가 많이 와요. 오늘부터 내일까지도 비 많이 오죠. 서울 오늘하고 내일 비 많이 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면 내일까지 비 많이 오는데 장마 끝났으니까 국민들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장마 끝났다는데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와? 이런 변동성이 있어요. 이런 변동성을 다 국민들한테 납득을 시켜야 되고 그걸 이제 컴퓨터,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계산을 해줘야 되는 항상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기상청 예보 차원에서 보면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자료인데요. 기상청에서 예보할 때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뭐냐? 또 만약에 돈을 쓴다면 어디다 돈을 써야 기상청 예보가 정확도가 높아지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이 더 생각해서 물어보니까 관측자료도 중요하고 예보한 역량도 중요하지만 뭐니 해도 수치예보 모델이 정확해야 된다, 좋아야 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 수치예보 모델을 생산하는데 가장 중요한 슈퍼컴퓨터의 성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사람 필요 없고 모델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태풍 길로 보셨죠? 그 모델들마다 이렇게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런 걸 결국 이제 사람이 관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문제였던 그런 문제점을 그래도 한번 조금이라도 좀 올려보자라고 이제 모델을 했는데 결국 해상도를 높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전산 자원이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제 슈퍼컴퓨터에 대한 수요는 어떻든 시간이 지나도 계속 늘어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모든 분야의 화두가 되는 인공지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최근에 유럽 쪽하고 유럽 어느 기관에서 AI 방법을 통한 이제 기후 예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했던 결과가 굉장히 유의미한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쪽도 이런 기상 분야도 AI를 도입을 해야 될 것이고요. 아마 오늘인가 내일에 저희 직원이 기상청에서 하고 있는 AI를 통한 예보 기술에 대한 설명이 있을 텐데요. 그때 좀 더 깊은 얘기를 들어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 단계를 보면 처음에는 제가 5호기까지는 CPU 베이스로 기상청 슈퍼컴퓨터가 운영이 됐지만 이 GPU를 통한 AI 부분 그리고 다른 QPU라고 해서 그 두 가지 기술을 하는 분야에도 이런 부분의 기술 수요가 있기 때문에 기상청도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할 겁니다. 항상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런 CPU, GPU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지금 키스에서 주관하고 있는 차세대 슈퍼컴퓨터도 그런 기술을 충분히 운영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는 키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술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나중에 이제 6호기나 그 차후에 모델에 활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상청 슈퍼컴퓨터 역할을 저희가 좀 더 확대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우리 키스티나 과기정통부를 통한 정부에서 요구가 있어서요. 저희가 이제 전문센터를 운영하는데 전문센터가 기상기후 환경입니다. 그 각관 그 관련 분야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 가장 기본적인 관측자료뿐만 아니라 모델을 통해서 그런 자료를 제공하면 그것이 결국은 예보기술 발전뿐만이 아니라 기상기후 환경 쪽에도 기술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를 이제는 뭐 더 요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 왼쪽에 있는 문자, 여러분들 문자 서비스 보셨겠지만 그런 서비스에 대한 고도화를 더 추구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생산된 우리 정보를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관기관에 적극적으로 배포를 해야 되고 외국 관련 기관에도 이제 충분히 정보를 거류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오늘 오후에 회의가 있지만 기상 슈퍼컴 분야의 관련 기관 키스티가 주관이 되고 기상청이나 삼성전자 그리고 관련 기관이 참석하는 이런 기술 교류 분야도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뭐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요 세 기관이 기술 협력을 하면서 기술 발전 그리고 그런 기술 공유를 통해서 눈에 안 보이게 얻은 이익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이런 소통의 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왼쪽 아래에 보시면 되게 아름다운 이 구름이 피어오릅니다. 사실 저런 모양의 구름이 피어오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잡았습니다, 최근에. 결국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진을 준 것이 키스티 슈퍼컴퓨터의 35년을 축하하는 자리로 활용하라고 준 것 같고요. 저도 키스티를 사랑하고요. 기상청의 슈퍼컴퓨터도, 슈퍼컴퓨터 센터도 키스티에 대한 감상을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기상청이 예보 발전에 키스티가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35년간 힘들게 달려온 길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의 35년 더 나은 노력으로 우리나라의 슈퍼컴퓨터 생태계의 발전을 이끌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 강의는 끝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센터장님 훌륭한 강의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상예보의 역사부터 미래까지 마치 한 권의 책을 읽는 것처럼 쏙쏙 이해가 되고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혹시 센터장님께 질문하실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가운데 이쪽입니다. 아, 네. 오리엔텀의 방승현 대표입니다. 먼저 35주년이 된 기념을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센터장님이 그 역사를 쭉 말씀해 주셨는데, 기상청의 노고와 깊이 있는 그 갈등들도 많았고, 또 앞으로도 좋은 기상 예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그런 어떤 열정과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거는 좀 그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또 미래도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구가 하루하루 뜨거워지고, 그리고 지구가 지금 불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상청에서는 미래의 새로운 기술, 즉 다시 말해서 AI도 지금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새로운 도메인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 퀀텀 컴퓨팅이라는 어떤 도메인이 나와서 지금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 있고, 어떤 이슈를 발생시키고 또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그 엔터프라이즈 기업들, 즉 IBM이나 큰 기업들도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고, 유럽에는 슈퍼컴퓨터하고 양자 컴퓨터의 하이브리드 모델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상청에서는 양자 컴퓨터에 대한 어떤 도입이나 고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제가 강연을 설명을 하면서 이제 기상청 5호기가 이제 CPU 베이스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세대의 GPU, QPU로 해서 다음 세대가 가고 있는데, 이제 키스티에서 구축하려고 하는 다음 세대 컴퓨터가 이제 GPU 베이스로 이제 오리엔트 되는 이런 상황이 주어집니다. 앞에서 보였다시피 AI에 대한 기술적인 그 대세를 거스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AI 쪽으로 가는 건 맞는데, 다만 이제 고민하는 것은 앞에서 이제 제가 수치해본 모델을 잠깐 보여줬지만, 그 수치해본 모델에 그 구성하고 있는 우리 라인이라고 하죠. 코딩 수가 보통 10만 줄입니다. 10만 줄. 그 10만 줄을 다 이해하면서 그거를 이제 양자에 맞게 최적화 시켜야 되는데, 그게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가 이제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근데 기후 쪽은, 제가 기후 쪽은 전문가가 아니지만, 기후 쪽을 제가 아는 대로 이해를 한다고 하면, 기후 쪽은 역사의 예보고, 그 통계의 예보기 때문에, 다이나믹보다는 역사의 예보기 때문에, 그런 통계 처리를 하고 하는 구축에서는 GPU가 굉장히 기여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이 단기 예보 같은 경우는 다이나믹, 즉 역학적인 과정이 주되는 그런 부분에서, 쉽게 말해서 더하기 빼기가 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은 좀 그런 갭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갭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그 계산의 성능, 그리고 양자 컴퓨터의 기술의 발전 속도가 저희가 알고 보니까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거역할 수 없는 대세라는 것은 잘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아마 키스에서 6호기 도입을 하면서 GPU 고민하는 것만큼 저희가 또 키스하고 계속 협력을 하면서 다음 세대 양자 부분 어떻게 갈지를 계속 협력하면서 해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우리 여기 함태 사장님과 저를 이어 우리 사무관이 알아서 할 겁니다. 저는 저기 가야죠, 이제.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하나만 더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발표를 청해 들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네, 감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